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깊이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 질문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꼭 내가 어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이거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보고 싶은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예수님 같았으면 아마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병신아, 너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려고 하면 꺼져. 이제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워낙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저 같으면 너는 질문부터가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이 자식아? 내가 무슨 조건적인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완전히 엉뚱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을 아주 다정하게, 구사리 안 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하다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고 묻다니. 그래 놓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물었지. 그런데 내가 대답을 해줄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다. 그 선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한다. 그리고 너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로마서 3장을 보면, 자, 로마서 3장을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래요? 율법을 네가 아무리 행해도 그 율법을 네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어떤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런 사랑이 된다. 자, 그런데,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네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난 살인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했습니다. 행동으로는 다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도 너의 본성은 어디까지나 조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행동으로 아무리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본성은 안 바뀌기 때문이다. 네 본성이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율법을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 안 했다. 도적질 안 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 안 했다. 그거 가지고 네가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100점 만점으로 지켜도 너는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보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다? 죄를 깨달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아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제 여기 이 말하고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요 정도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하려면 뭐를 지키라? 네, 계명들을 지키라. 와, 이거 조건적이야. 그렇죠? 네가 영생 받으려고? 그럼 너 계명 지켜야지. 네. 자, 여기 이제 질문이, 예수님은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 물으실 이유가, 물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자, 그랬더니,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과 모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계명을 준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어떤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다? 불완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와서 모세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계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라는 그 완전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는 십계명, 모세의 계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런 모든 십계명을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예수님은 근데 그 청년은 이제 그 나는 십계명 다 지키라고 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가보니까 십계명 그거 지켜봐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 것은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맨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청년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 참말로? 도적질 하지 말라, 자,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은 다 지킨 걸로 생각해. 그렇죠. 아, 그걸 도적질 안 했으니까 나는 거짓말로, 재판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거짓말 한 일도 없고, 나는 내 부모를 잘 공경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네 자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십계명에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모세가 준 계명은 대충 지키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말하는 계명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거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수 있었던 있는 그런 사랑이야.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탁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뭘까?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줬을까? 하나님이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십계명을 모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아하 이 계명이란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대. 그걸 왜 깨닫게 하려고 그런 계명을 줬을까?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아하, 나의 본성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구나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 나는 내 본성이 완전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를 깨달아라고 율법을 주셨다. 왜 깨달아야 돼? 즉 깨달아란 말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망가져서 조건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조건적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받고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본성이야. 우리의 조건적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결국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조건적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구 박사라 그랬어도 우리 고집쟁이 마누라가 고집을 피우면 밉다고. 미워. 그렇게 고집을 좀 피워도 하나도 안 미울 수 있는 이상구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그걸 깨달아? 이상구가 깨달았어. 이상구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야, 나만 한 남편 있으면 나와봐. 너 어디서 구할래? 나 빼놓고.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했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 상구에게? 이 상구를, 깨닫게 해서 지금,
지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뭐 사람들마다 뭐 교인들마다 우리 이상구 박사님은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 맨날 그렇지. 나 정도 돼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 정도 돼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뭐요?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본성부터 걸러먹었으니까 이건 죽을 수밖에 없지 천국 갈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이상구를 또 여러분을 그렇게 깨닫게 하고 싶으실까? 그거를 그렇게 깨달아야만 아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나를 부활시키고 천국에 데려가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셔서 나는 본성적으로 내 자신이 선한 일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왜? 내 본성이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예수님 골치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작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예수님이 청년한테 뭐예요? 알게 해야지. 깨닫게 해야지. 그래서 이 청년이, 아, 이제 하고 깨닫게, 아, 나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천국 가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해보려고 웃겼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 청년은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뭐,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탁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완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부자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습니다. 자, 이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 가진 모든 재물을 어떻게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왜 그래요?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뭐 더 이상 부족한 거 있습니까?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완전히 갖춰졌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할 때, 네가 정말로 완전하고자, 즉 정말로 하나님처럼 의롭고자 한다면 어떻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테 나눠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 완전하게 됩니까? 아니지. 아니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너는 네가 가진 재산이 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예. 그래서 교회에다가 좀 주고 돈 좀 주고 그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그다음에 도적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 정도로 해서 구원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하락하면 끝까지 한번 해봐. 네 재산 뭐예요? 다 들어서 한번 가난한 사람 줘봐. 그 말은 뭐예요? 너 못하잖아 이 말이에요. 즉 너는 네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계명을 지킨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말은 너는 지금 계명을 못 지키고 있어. 그런데 못 지키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이 아이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기껏 뭐요 물어보는 게 뭐 착한 일 시켜 주세요. 제가 대충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족한 게 뭐요?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것이, 봐,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욕심이야, 그렇죠? 욕심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욕심의 뿌리지. 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건 이기적이지. 그리고 자기 중심이란 게 욕심이지. 그러니까 그 청년 본성부터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누구밖에 없다,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도, 자기 같은 욕심쟁이도 버리시지 않고 뭐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즉, 십자가, 은혜의 길 밖에는 무슨 다른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길은 나에게는 없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야. 아시죠?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면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끝까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시지를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만약에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팔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만 구원받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오해를 해서 그러면 가진 것 다 팔자. 진심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거 이렇게 안 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끝끝내 무선적이라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 길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은 그냥 예수님한테 뭐 다른 거 선한 일 뭐 한번 물어봤다가 뭐 혹 붙였다, 김샜다 그러고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22절까지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23절 이제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자기는 천국 가기에 충분한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갈 수 있어 천국에. 그런 것을 또 부자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본성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이제 이런 것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아는 사람을. 나는 나로서는 내가 하는 선한 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만큼 나는 본성적인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사람을 무엇이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야. 왜? 나의 본성으로는 구원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 길밖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는 얼마나 가난하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파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부자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막 쪼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게? 예, 네, 조상들도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은 부자에 비하면 뭐예요? 이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왜 부자냐?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응?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줘서,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기 이제, 바늘귀. 이제,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제 해가 지면 성문을 어떻게 닫아버려요. 성문을 닫아버리면 그 큰 성문을 한 사람이 와서, 좀 늦게 와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성문 전체를 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바늘귀라고 부르는 그 아주 작은 문이 있어.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 문을 이제 그 문은 낙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낙타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갈 만큼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부자는. 그만큼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해석은 막 그럴듯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요? 쉬우니라 그랬다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 참 재밌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늘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자,
한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구원을 받고 싶거든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건 무슨 말일까?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이렇게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너무 많아. 뭐 오늘도 한국교회 뭐 세빌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좀 기부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해보고 뭐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왜? 교회 건축 헌금도 좀 다른 사람들 좀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좀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거를 넓은 길이라고 그래. 좁은 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극소수니까 문이 작아. 아시겠죠? 그래서 바늘귀와 이 좁은 문 이것은 참 서로 같이 가는 유사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이런 말을 해놓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너는 결국 넓은 문으로 들어가. 아시겠죠? 그 속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좁은 문은.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인데? 아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뭐예요?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는, 철저히 내 본성상 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아,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게 좁은 문이요. 그게 뭐요? 바늘 기다 이 말이. 둘 다 좁단 말이. 사실 좁은 문을 굉장히 막 고생하고 막 공사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을 해석할 때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지. 예. 바늘 기다. 그러면요. 그래서 좁은 문 바늘길은 저는 같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건 질문 안 하셨네 뭐. 궁금했는데 안다고 생각했죠? 그거예요.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들의 조건적 생각에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180도로 돌려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대. 그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너희들은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 정도면 천국 들어보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넓은 문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힘들게 봉사하고, 막, 그래야만 천국 보내줄 줄.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를 못했어. 그 깨달음이 힘든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부자도 못 간대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 바늘귀를 몰라. 바늘귀는 뭐예요?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구원. 무조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고 계명 잘 지키고 봉사 잘하고 불쌍한 이웃도 쭉 가끔 가다 좀 도와주고 막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와, 몰려와. 나도 해보겠다. 천국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조건적 구원을 받으러 조건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아시겠죠? 제자들도 기가 꽉 막혀.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을 뭐예요? 따르고 있는데 이거 뭐 부자도 안 되고 뭐. 그 천국 들어가는 거는 뭐 바늘기라 그러고 뭐 자, 바늘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란 것을, 구원받을 수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란 것을 깨달을 수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지. 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은 너희들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여주시는 건 하나님으로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박수! 이것이 바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늘기가 뭔지 탁 깨달으면 갑자기 그 바늘기가 얼마만 해져요?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쉬워. 그렇죠. 이걸 깨닫고 못 깨닫고는 결국,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얼마나 확실히 깨닫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는 이 정말 구원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우리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김정은이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는데 믿을 생각이 없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이 받을 길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고 죽어주시니까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초본문이고, 그것이 바늘기고,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왜?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거저 우리가 불쌍해서 모든 인간에게 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뭐 선한 일을 더 해야만 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로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구원,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는 구원, 그 구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끝끝내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생기를 받고 우리의 질병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